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룻기가 쓰여진 룻기의 배경이 삼손 시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룻기는 사사 시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절인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룻기는 사사시대에서 다윗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시며 여전히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죠. 그렇죠? 그래서 룻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룻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룻기는 그래서 인간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언약적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룻기의 본문 속에서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 비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왕을 선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웅장한 서사시와 같은 그런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 모두가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약속의 땅인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두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어요.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기거한 지 한 10년쯤에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제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듣게 되었고 다시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돌아가는 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유다 땅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는 중에 엘리멜렉의 친족인 가까운 친척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그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며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에 대해서 보아스가 과연 하나님의 이 창조를 하나님의 이 창조를 자기 가문에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택인지를 묵상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력이 우선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이제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이죠. 정말 보아스가 하나님의 선택인지 묵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나오미가 이제는 룻의 안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사실 나오미에게 룻을 잃어버리는 것은 현재 나오미에게는 룻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의 며느리 룻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생활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남편을 얻어서 가정을 잘 이루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폴이 그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보리타작이 끝나면 이삭 죽기도 끝나고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의 친족이며 자기와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각별한 호의를 베푼 것을 듣고 룻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서 룻이 안식하며 또한 그로하여금 자기 아들 말론의 뒤를 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의 상복을 이제 벗고 이제 결혼이 가능한 그런 결혼의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만히 누우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행위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행위라고 에스겔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는 표현은 실제 문자 그대로 누우라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어떤 성관계에 대한 요구로 이제 묘사하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아주 절박하게 구애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룻이 아주 절박하게 보아스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나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행동을 하기보다 직접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니 기업을 물러달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친족은 기업 물러주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나오미나 룻은 보아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를 할 친족 중에 최우선자가 아닙니다. 다른 친족이 있기 때문에 기업 무르기를 요청하려면 그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를 대놓고 요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보아스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나오미 가문을 다시 창조할 자로 룻과 만나게 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신과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의 첫 번째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그런 감격 속에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고 룻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좋으면 내가 젊고 이쁘고 내가 좋으면 보아스가 알아서 오겠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결혼한다고 해서 거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탐구해야겠죠. 그렇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한다면 직장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오게 하는 것인지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앞선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겠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모략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속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우리가 또 룻의 이 행동 속에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왜 룻이 이 청혼의 형태를 취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름을 붓고 목욕까지 해서 대범하게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형태를 취했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룻은 이 타작마당에 가서 시어머니가 명령한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눕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볕단을 지키기 위해 잠자고 있던 이 그 개역 한글에는 이 타작마당이 이게 이제 그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이제 그 곡식을 이제 타작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 바닥에 이렇게 평평한 곳에 이렇게 쌓아두는 이제 그래서 노적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 노자에 예, 쌓을 적자를 써서 예, 이렇게 그냥 쌓아두면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맞도록 맞지만 그냥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냥 이제 맨 바닥이죠. 바닥에 그냥 이슬이 내리면 맞는 곳인데 거기서 이 타작마당에 이렇게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이 볕단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많이 이렇게 남자가 이제 그곳에 드나들고 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볕단을 지키기 위해서 잠자고 있던 보아스가 야심한 밤에 보았더니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옷 단장을 한 채 이제 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야심한 밤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냐라는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냐라는 그런 놀라움의 표시입니다. 보아스는 매우 놀랐어요. 보아스도 놀랄만한 아주 그런 형태의 청혼이 아닙니까? 그런데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결혼에 대한 요청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8절을 보면 옷을 덮는다는 것은 이제 결혼에 대한 요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보아스도 놀랄만한 결혼 청혼을 나옴이나 룻이 결심하고 행동에 취했을까요? 이 잘못되면은 뭐 음녀라고도 불릴 수 있는 명예와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닙니까? 구절을 자세히 보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죠? 결혼과 기업 무르는 것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기업 무르기와 결혼은 결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기업 무르기와 결혼이 결부되지 않습니다. 기업 무르기는 땅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고 결혼을 통한 이 물려주기는 오직 수혼법으로 형수와 동생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룻은 기업 무르기와 결혼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보아스는 결혼해줄 의무도 기업 무르기를 해줄 의무도 없어요. 룻은 이제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헤세드, 즉 인애를 요구하는 거죠. 자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아스만이 할 수 있고 그가 헤세드를 베풀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헤세드, 인애와 자비를 베풀었던 룻도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결혼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기업 무르기가 룻이나 나오미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영원히 소유하는 그런 일이 되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의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산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떻게 했죠? 다윗이 언약궤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조소하다가 그만 잉태하지 못하는 형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국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동일하게 놓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룻이 기업 무르기와 결혼을 동시에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사모함 때문인 것이죠. 그 사모함이 룻이 보아스에게 그 사모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룻이 하나님의 기업을 열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룻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유산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목숨을 건 그런 목마름을 룻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유산의 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나오미의 가문 안으로 초청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아스가 안다는 것이죠. 지금 룻이 하는 행동이 단순히 어떤 성적인 그런 욕망의 충족이나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유산에 대한 갈망과 애틋함이라는 것을 보아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그렇죠? 헤세드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룻이 이 사랑을 체험한 자이며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말하는데 처음 사랑은 죽은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베푼 것이고 나중의 사랑은 젊은 갑으로서 이제 젊은이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죽은 남편의 기업 물을 자를 계승하기 위하여 늙은 사람을 의지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현숙한이란 히브리어로 현숙한이란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아는 여인, 즉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갈망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한 갈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이삭 줍기 행동이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전적 기대를 보여주는 행위가 이런 목숨을 건 행위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행동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에서 룻의 답변 후에 두려워 말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즉 그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안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인상은 무엇입니까? 즉 룻이 하나님의 기업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이삭줍기를 하면서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것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오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연극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뭐 연극을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사모하며 그 갈망 가운데 늘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고 나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무 때든지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인생 안으로, 즉 우리 공동체 안으로 가져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가 여러분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인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나보다 먼저 기업 물으기를 해야 할 자가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진정한 기업 물으기인 룻과 결혼하는 일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겠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이 행동을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이나 보아스의 선택이 하나님의 창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즉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이제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룻이 밤에 왔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룻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힘든 새벽녘에 이렇게 룻을 이제 보내는 것을 통해서
룻에 대한 배려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보리 6번을 대어서 룻에게 주어서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증표이겠죠. 보아스는 자신 안에서 최선과 책임을 다합니다. 자신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둔다는 것. 그것이 보아스의 위대한 면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최선과 책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최선과 책임을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최선은 무엇이죠? 16절, 17절 말씀에 룻이 한 행동과 보아스의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최선을 다한 뒤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자신의 최선을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며 그가 계획했던 그 스페인 지역으로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 창조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계획보다 최선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창조 안에 모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택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한 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은 나의 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며 그 선택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창조임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당당함이고 그것이 신자만이 누리는 자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요 창조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창조로 룻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오미나 룻은 최선의 선택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자신들의 최선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밤에서 이제 새벽입니다. 8절에 보면 밤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된다는 이런 시간적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들의 삶 속으로, 그들의 선택 속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도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하루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밤이 지나고 새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동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그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선택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아스와 나오미, 룻의 대화와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개입과 창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오미 집안에 있는 저주와 그의 이제 텅 비어 있는 그의 삶에 예, 그 수치스러운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서 점점 조금씩 다가오시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와서 그들의 저주와 새 사슬을 끊고 새로운 창조의 새벽을 주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서대신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탁월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오미도 그랬고요. 룻도 그랬고요. 보아스도 그랬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 룻기 4장 마지막 절 보시면 오벳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예수라 하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셨죠 나셨죠.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죠? 계대 결혼을 통해서 룻의 아들이거나 말론의 아들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족보 가운데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아스를 기억하고 룻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를 널리 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해 언약적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서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